지난해 제가 단풍나무 취목을 여기서 했습니다. 근데 지금 한 3만 뷰 정도 보시는 것 같아요, 뒤늦게. 그리고 몇 분이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,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들어온 참에 부랴부랴 작업을 해봅니다. 그 다음에 단풍나무 외에도 지금 유실수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. 혹시 여러분들 궁금하신 수종이 있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수종 중에 해봐 드릴 테니까 댓글 주시고요. 자, 그러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. 지난해는 이 하단에서 높이 떼기 취목을 한 거고요. 뿌리 확인까지 해드렸습니다. 지난해 영상 있고요. 오늘은 중간 부분에서 맺기를 해놓겠습니다. 제 가슴 높이에서 맺기를 해놓겠습니다. 이게 도로에 좀 방해가 되니까 이쪽까지를 우선 하고요. 환상박 필요를 했습니다. 360도 돌아가면서 껍질을 벗겨내는 걸 환상박피라고 해요. 그래서 여기 정했으면 이 지름에 두세 배까지 내려가서 또 한번 해주시면 돼요. 예, 껍질을 벗겨냅니다. 그래서 껍질하고요, 껍질 안쪽에 들어있는 이 형성층, 요 파르스름한 스펀지 같은 거를 긁어내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365도 돌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. 그다음에 제일 나중에 한 번씩 이렇게 긁어서 붙어있는 형성층 완전히 제거를 해줍니다. 좀 남아 있어도 되긴 돼요. 단지 발근이 조금 늦을 뿐입니다. 자, 알기 쉽게요. 알기 쉽게 껍질을 벗겨냈습니다. 껍질을 벗겨냈고요. 이제 남은 게, 그리고 목질부도 약간씩 긁었어요. 그래서 껍질을 다 제거를 했고, 속에는 목질부가 남았는데, 이 목질부, 이 목질의 안쪽에가 물관부예요. 그래서 아래서부터 물 올리는 거, 영양분 그대로 올라가니까 이 나무는 살아있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위에서는 광합성 잎에서 영양분을 내려보내는데, 여기 형성층으로 내려가는데, 형성층 끊어놨으니까 여기 이 근처에서 다 모여 있겠죠. 정체입니다, 정체. 그래서 여기서부터 캐럿이 형성되면서 발근을 시작하는 거예요. 원리는 똑같습니다, 어느 수종이나. 예, 그래서 나무는 100% 살아 있으면서 뿌리를 내리는 방법이 이 취목이 되겠습니다. 간단하죠. 흙은 알기 쉽게 밭흙 쓰겠습니다. 좋은 흙도 크게 필요가 없어요, 취목은. 그리고 주방용 요 봉다리 하나 가지고 왔어요. 여기다가 발근제 처리하실 분들은요, 발근제가 있다면 이 위에 부분에만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. 아랫부분에는 뿌리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위에만 한번 이렇게 도포를 해주든가, 분의 처리, 그 루톤 같으면 가루로 되어 있으니까 가루를 한번 이렇게 문대 주시든가 그러면 되고, 굳이 발근제가 없어도 발근을 잘합니다. 그러니까 저는 사용을 안 하고요. 네, 흙을 넣습니다. 흙을 놓은 상태에서 칼집을 하나 내주고, 그리고서 이 안쪽으로 이 목대를 집어 넣어 주면 돼요. 그리고 끈으로 해 주시든가 테이프로 고정을 시켜 주면 됩니다. 네, 저는 하단에는 고정대를 요 토마토 집게로 물려 놓습니다. 그러면 더 이상 안 내려가죠. 자, 요 상태로 완료가 된 겁니다. 완료가 됐고요. 그다음에 끈으로 한번더 잡음해도 되고, 테이프로 더 튼튼하게 해줘도 되고요. 하단에 구멍을 두세 개 내놓습니다. 빗물 같은 게 많이 유입이 됐을 때 서서히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요. 이렇게 하면 관주를 안 해도 밝은 때까지 충분히 버팁니다. 단풍은 한달 정도면 뿌리가 내리니까요.
하나 더 가겠습니다. 그래서 환상박피 했고요. 그 다음에 흙 넣습니다. 그 다음에 흙 넣은 거를 가운데 줄개를 하고 이걸 갖다 붙여줄 거예요. 자, 여기서 붙여주는데 이 위쪽이요. 아래쪽은 상관이 없습니다. 떠도 뭐 상관이 없어요, 사실은. 근데 위에 쪽에는 흙이 채워져 있어야지 되니까 2, 3cm 위에까지, 심지어 3, 4cm 위에까지 흙을 덮어주는 게 좋습니다. 그러면 무게라든가 빗물 그 침투 그런 거에 다져질 때도 위에는 흙이 채워져 있어야지 되니까요. 그거 좀 유의를 하시고요. 두 번째 코트 이렇게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해서 끝냈습니다. 하단에 갈집 두세 개 냈고요. 이곳으로 한 달이면 물 관리 안 해도 한 달이면 뿌리가 내리니까요. 충분합니다. 한 달이면. 이곳으로 단풍나무 취목 마치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단풍이 좀 색상이 다른 단풍하고 좀 다르죠. 요거 산호각 단풍이라고 하는 거고요. 대궁이 겨울이 되면 빨개집니다. 5월달까지 그래서 빨갛게 돼요. 한겨울에도 관상가치가 높고 아주 크게 되는 단풍나무가 아니고 요건 작은 단풍나무 종류랍니다.